안녕하세요. 최준호와 함께 영어식 사고로 익히고 암송하는 요한 1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암송을 끝마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학교 뭐 또 수련회 같은 행사가 많이 있어서 요한 2서, 3서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반복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있어 우리가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 누구에게? 너희에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더 만족한 뉴스를. 예. 그래서 이 만족하다라는 표현은 good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더는 뭐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 이런 뜻이라 했죠. 그것을 위한 건 뭐죠? 그 만족한 뉴스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던 거야. 과거에 이미 말씀했던 거죠. 근데 그 말씀했던 걸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목적지는 우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 더 메시지로. 이것이 있어. 자, 이것이 메시지로 있어. 그러니까 다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s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영어로 함께 치환해 가볼까요? Yeah, 1 John 1:5. 우리는 we, is, are, 말하고 있는 상태로 telling, 너희에게 you, 더 만족한 뉴스를, the good news. 그것을, that, 예수 그리스도께서, Jesus Christ, 말씀했던 거야, told, 그죠? 목적지는 우리에게, to us. 자, 어렵지 않죠? 영어로 한번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We are telling you the good news that Jesus Christ told to us. 한번 더 해볼까요? We are telling you the good news that Jesus Christ told to us. 다시 한번 가볼까요? We are telling you the good news that Jesus Christ told to us. 이것이 있어. This. 있어. Is. The message로. The message. Yeah, this is the message. Yeah, this is the message. 다시 해보죠. This is the message. 네, 1장 5절 첫 부분 두 번째 문장까지 마치고요. 이제 this is the message가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니. 어떻게 완전하게 선하신 상태로,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자, 그분은 계셔요. 존재하고 계셔요. 어떻게요? 닮은 상태로. 뭐를 닮아서요? 빛을 닮은 상태로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 거기에 있어. 뭐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없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두운 상태인 없는 것으로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주변인 그에게서, 주변인 그에게는, 그러니까 그의 주변인, 그와 관련된 거에는 어두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치환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God 계시지, is 완전하게 completely 예, 선한 상태로 good and 깨끗한 상태로 clean. 한번 가보세요. God is completely good and clean. 한번 더요. God is completely good and clean. 그분은 계셔. 닮은 상태로 빛을. He 계셔. Is 닮은 상태로 like. 빛을 light.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He is like light. He is like light. 거기에 있어. The, there, there. 예, 있어. Is. 없는 것으로 nothing. 즉 어두운 상태 dark. 주변인 그에게서 about him. 그래서 거기에 있어 없는 것으로 어두운 상태로 주변인 그에게서. 예, 우리말로 한번 조금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잘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어떤 말인지 금방 떠오르겠죠? 예, 너 거기에 있어. There is 없는 것으로 nothing. 어두운 상태로 dark. 주변인 그에게서 about him. There is nothing dark about him. There is nothing dark about him. 네, 좋습니다. 네, 반복 암송만이 영어로 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